우리나라 서해 5도 중에 하나인 백년도는 우리나라에서 여덟 번째로 큰 섬으로 면적은 45.83제곱킬로미터, 인구는 5,500여 명, 관광객 연간 10만 정도의 백년도로 1박 2일 여행 중두 번째 날 사자바위 용기포동굴 담수호 콩돌 해안 사고 대변을 돌아 인천으로 돌아온 영상입니다. 모퉁이 하나 돌아와서 이 백악펜션 여기가 숙소라네. 우리가 묵은 백악펜션. 모퉁이는 지나면 바로 그 드무진 항구요. 거기서 보면 저 북한적 저 뭐야 국산 비행장까지 나 보이는 거 아니야? 이 기상대. 눈에 가시만 있는 여기는 게. 아침에 일어나서 드무진 항으로 지금 가보고 있는데. 이 물이 우리 이전 숙소 앞까지 들어와요. 선박신 곳에서. 이 공영버스가 있네. 근데 보기가 힘들더라고. 어디 지금 있죠? 갈매기 배송. 밤들 때도 좋은 바위 양말이 버렸네. 사자바위 오른쪽. 저 사자바위 뒤로 미미하게 보이는 적은 중국어선이라네. 사랑해요. 아이리스 꽃이라는데 참 희한하네. 아이리스? 아이리스? 자, 생선은 살짝 간을 해가지고 우럭은 한 12시간 정도 말린 거고요. 냉장고 문은 닫지 말고 그냥 놔두세요. 뒤에 분들 보기시게. 잡지는 한 7시간 정도 말리고요. 용두포 항해 왔는데 9시 55분에 출발해서 이 철문은 동작 봐라, 동작. 후딱후딱 가버리더라고. 15,000원. 올라간다, 계속. 후딱 먹어야지. 이제 껍데기에 저렇게 손 하고 썼는데, 이건 1년에 200일이거든. 가보시래 얘기해가지고.
돌아봤어요. 요 사이 저 능선 넘으로 왔어요. 앞에 보이는 동굴은 유교 인민군이 남침했을 때 이 백령도 주민들이 인기 피신을 했었대요. 동굴은 깊진 않지만은 천연 동굴로 피난하기에 충분한 장소가 되겠네요. 네, 올라갑니다. 용기포항에 돌아왔어요. 선착장에 있는 관광 안내소인데,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이 비행장으로 사용했던 세계 두 곳밖에 없는 천연 비행장이었었다는데, 지금은 헬리콥터만 내릴 수 있대요. 4km 길이의 썰물 때에는 폭이 300m나 되었었다는데, 국방상 이유로 장벽을 쌓고 장벽 안쪽으로 폭 200m의 솔밭을 조성해놨대. 주차로 된 4km 천연 반출인데, 지금 간척 사업을 위해서 비행기가 내리지 못한다. 지하수가 언젠간 고갈이 납니다. 그래서 고갈에 대비를 해서 이 물로 식수 농수를 쓰려고 지금 빗물을 8년째 저장하고 있는 이건 담수입니다. 8년째 저장하고 있는 담수. 담수. 이게 전부 폐쇄가 되고 이분이 그 농협조합장하던 분이 아버지 백령도에 영전하는 그 한나라에서 내려다 보면은 연꽃이 이렇게 오므러진 열매 시인들 염조한 데는 보호감도 납니다. 콩돌해변으로 들어갑니다. 이 기록가량 펼쳐지는 이 콩돌해변에는 콩알만한 크기의 작은 돌들로 마치 대두를 뿌려놓은 것 같아서 사람들이 맨발로 걸으며 찜질을 하면은 악성 피부염의 특효가 있다나요? 반점 하나 줘요. 아니요. 아니요. 고향 사람이야. 아,
사고 내변 솔방 넘어 이 간척지 1274 간척지를 설계 공구로 지정해서 호텔, 비행장, 카지노 등 위락 시설을 만들고 비자 없이 중국인을 비롯한 많은 외국인을 유치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적인 협박을 못하게 하는데도 효과를 기대해 본다네요. 그래서 중국 영성항과 백령도 간의 직항로를 개설할 예정이랍니다. 건너편에 요양소가 보이는데 백령도 주민들은 무료래요. 짱기톡이라네. 아래로 치고 안 된다 걔. 이 핏물을 구해서 8년 동안 한 담수고라네. 용기 포항 서쪽에 있는 사곳 해변에 다시 들렸는데 규사토로 된 세계 두 곳밖에 없는 이 해변은 한때 비행장으로도 쓰였지만 간척 사업으로 인해서 비행장으로는 쓰지 못하고 현재는 자동차가 달려도 흔적이 나지 않을 정도로 단단한 여기 해수욕장인데 낮에는 통행이 밤에는 통행이 금지된대요. 다 나온다니까. 집에가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배 뒤에 교각이 있는 줄 알았더니 배 위에다 실은 거야 이거. 우리 백년들 렌트카도 있더라고. 정도에는 나는데 올리길 같이 해놨는데 해군 군함인가 본데 이 북방 한계선 넘어질까 봐서 저기 항상 정박해 있다네. 4시 53분 오른쪽으로 이제 섬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오른쪽으로 그 등대가 있는 섬이야. 아까 처음에 등대 나왔던 섬 이후에는 섬이 쭉 이어져 있었어요. 5시 6분 멀리에 도시가 보이자 한 것 같아요. 뒤로 도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풍력 발전기가 있는 섬인데 5시 34분 인천 해결을 겪는다 지납니다. 인천항 연안역의 터미널에 도착했어요.